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도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명 발생했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춰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줄었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소은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송미 씨. 연말을 맞아 각종 예약이 늘면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방역 대책 강화로 연말 특수가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8명으로 줄어듭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예약 취소 부분인데 가족 모임이라든지 직장인들 모임이라든지 또는 친척분들과 함께하는 팔순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조금 잡혀 있었거든요. 연말 분위기라 약간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취소가 되지 않을까.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대폭 확대됩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에도 새롭게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방역 패스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 같이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는 모임을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으로 이 예약 취소가 많아지고 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 한 달여 만에 멈추면서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3조 2,15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 2조 8,660억 원보다 3,48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주요 사업 예산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2,750억 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660억 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30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8조 3,914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보다 9.4% 증가했는데 주요 예산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등 대형 SOC 관련 1조 6,003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장성에 설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조건으로 부지 매입비 23억 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비 5억 원 등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질병관리청이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부대 의견에 포함됐다며 해당 시설 예정지나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갖고 신규 과제 9건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 시도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과 전라선 고속철 조기 착공, 마한 문화권 복원과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과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 구축 등의 협력 과제를 추진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8.5%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9개 지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44곳에 김장 재료 구입 비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33만 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공사는 가을 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고 정부 비축 물량 방출이 이어지면서 김장 비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진도 명량대첨로 해역에서 닷돌과 도자기 등 유물 60여 점을 수중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에는 닷에 매다는 닷돌 석점과 금속 유물 2점, 고려청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진도 울돌목 해상에서 유물 1,200점을 발굴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여수시 간여암 해상에서 1000톤급 중국어선 A호가 암초에 부딪혔지만 전원 구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15척과 헬기 2대 등을 동원해 침수 중인 A호에 승선한 선원 22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치잡이 어선인 A호는 남태평양에서 조업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광주시 학동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물 3층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난로 과열로 불이 난 것이라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